안녕하세요, 루커입니다. 안에는 안 뛰고 주말에도 게임을 뛰고 왔습니다. 다 써도 돼요. 이날 게임을 뛰었던 피드는 오마크팀의 승마장 피드입니다. 하수도 같이 바닥이 생겨있어가지고 승마장과 특수화 건물을 주변으로 코스피 어우러져 있는 게임을 뛰기에는 아주 적절한 피드입니다. 오늘 사용 장비는 Q회사의 INF-M4 CQE 모델입니다. 28만원 가격으로 휘탈 챔버가 장착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스톡을 분해하면 바로 스프링이 교체할 수 있는 QD 기어박스가 채용된 모델입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전화 트리거가 장착되어 있어 빠른 분발 방향성을 보여주어 게임용으로 적절한 무기입니다. 영상을 감상하시기 앞서 이번 주 게임 영상에 스코캠의 초점이 상당히 나가 있습니다. 아마 이송중 충격 때문에 렌즈가 뒤틀렸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덕분에 스코캠 영상이 상당히 흐리게 보입니다. 떨어지는 퀄리티의 영상을 보이게 되어 죄송스럽고 넓은 아량의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풀스판으로 들어가 적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래쪽으로 침투하던 적을 잡고 더 추가적으로 오는 적을 기다렸습니다. 정면 길을 뚫고 들어온 적에 의해 전사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시작 지점 기준 왼쪽 숲을 넘어 중앙에 있는 축사 쪽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사거리가 조금 부족하여 조금 더 전진합니다. 스페두명 10시 방향 기준 10시 방향. 전사자예요? 아 전사 이거 안 보였습니다. 이거 풀때가 안 보였습니다. 마지막 적을 잡으면서 아군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다시 오른쪽 숲으로 들어가 완전히 적지를 향해 우회하게 지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적을 제가 잡으면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다시 왼쪽 숲을 가로질러 축사 쪽을 향해 갔습니다. 위치 확인해야지. 아군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다시 오른쪽에 필수부 뚫고 천천히 전진하겠습니다. 중앙 길 쪽에 있는 적을 한 명 잡고 천천히 적진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공격! 숨어있던 스나이퍼에 의해 전사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다시 왼쪽의 축사를 향해 갔습니다. 한 명이 또 넘어왔거든요, 한 명? 한 명 넘어왔어. 한번 길 만들어볼까, 한번? 적들의 주위가 다른 팀원들에게 끌린 사이 빠르게 벽에 붙었습니다. 사와 적 시작 지점에 근처에 있던 적을 모두 잡은 뒤 마지막 적을 잡으러 오른쪽 풀숲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씨, 길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게임 종료 확인 바랍니다. 뒤에 있나? 그림 남네. 아니면 계속 오는 거야.
아군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INF QLM4 CQB 모델은 저렴한 가격대에 풀메탈 재질과 전자 트리거가 탑재되어 있어 적절한 성능을 보여주는 물건입니다. 인게임 성능 또한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으며 아쉬운 것이라 할 만한 점은 인게임 시탄성이 조금 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추후 호복고무 교체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이니 이론적으로는 임용이든 게임용이든 매우 추천하는 물건입니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